예, 반갑습니다. 문성아이트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2021년 하반기 그 70회, 기능장 70회 문제 시험에 대비해서 2021년 69회까지, 그 전에 68회에 67회를 일단 1번 문제는 1번 문제끼리, 2번 문제는 2번 문제끼리 어떤 패턴으로 나왔는지 먼저 전체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 패턴에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풀어지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방법을 한번 쭉 한번 소스를 보고 분석을 해보고요. 그런 패턴의 소스 분석이 끝나면 그런 패턴에 대해서 이런 패턴은 이런 형태로 일종의 공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접근하고 좀 쉽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시험의 패턴이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씩 꼬아놓거든요. 그래서 그 유사점을 찾아놓고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그 꼬아놓은 부분만 해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만이 시간 내에 실수 없이 문제를 풀수 있는 아마 그런 확률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제가 67회하고 이제 68회 바로 이 앞전에 지쳤던 69회를 1번 문제만 좀제그 타임 차트의 출력 부분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 67회를 보면은 그 전에 이제 66회부터 이게 타임 차트가 이런 형태로 나오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 셀렉트 스위치 3개와 푸시 버튼 3개, 그 다음에 램프가 5개를 해가지고 램프 5개 출력에 대한 패턴을 지금 나왔는데, 올해 우리 공개 시험 문제 그 시퀀스 도면을 보면 아마 그 입출력에 대한 그 디바이스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을 유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과거 3개 회차에 대한 3일차, 그러니까 9개의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그 특징을 보면은 이 전체 그 67회차는요, 상승과 하강했지를 병행으로 사용했습니다. 시작은 하강했지, 종료는 어떤 패턴의 종료는 상승했지를 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묵시적 초기화라고 그랬는데, 그 소등이 완료되면 당연히 다음 버튼을 위해서 그 소등을 해줘야 되는 이런 그 초기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그 묵시적 초기화가 아니라 명시적인 실제 그 셀렉트 스위치 C를 가지고 아니 푸시 버튼 C로 초기화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은 자기 그 램프가 다 소등이 되면은 알아서 리셋을 잘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렉트 스위치 C의 사용 여부가 67회에서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결선을 하라고는 돼 있는데 셀렉트 스위치 C를 가지고 리셋이 가능하다는 건지 안 가능하다는 건지 그래서 시험장마다 호전이 있었는데, 68회부터는 셀렉트 C는 사용하지 않는다. 1번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이제 명확하게 명시를 해줬던 부분이 있고요.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그 점등 중그 소등 신호가 이제 가능하도록 66회까지는 점등 중에 소등이 안 되고 점등이 완성이 돼야 소등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67회부터 오면서 이 점등이 진행되고 있을 때 소등을 시켜버리는 이런 문제로 좀 진화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소등 시간은 한번 시작을 하면 그 마지막 소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장을 하는 그런 패턴을 좀 계속 전체가 보이고 있고요.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푸시 버튼 C를 여기는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푸시 버튼 AB만 가지고 했다가, 68회부터는 이제 푸시 버튼 C로 초기화하는 부분이 되더니, 69회는 안녕히 전체가 푸시 버튼 C를 초기화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추가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패턴 67회 3회 같은 경우는 1번, 2번과 다르게 있던 패턴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어떤 버튼을 누르면 A 패턴, 어떤 버튼을 B 패턴에 점등이 진행되는 이런 문제가 신규로 발생을 했고요.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결국은 69회 와서 이 문제로 이런 문제로 진화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고요. 자, 67회부터 68회까지 각도 패턴에 대한 유형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67회는, 자,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점등을 했다가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소등이죠. 이 그림을 반으로 쪼개보면,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쪼개보면 양쪽이 대칭을 이루죠.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이런 방법. 점등과 소등의 방향이 다른 이런 문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까다롭고요. 그래서 이걸 접근하는 방법이 업다운 카운터를 쓰니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소스를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텐데 동일한 패턴으로 다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만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자, 이쪽으로 소등을 하고요. 같은 방향으로, 점등도 같고 소등도 같은 방향으로 합니다. 다만 이 소등 시간을 좀더 짧게 반으로 줄여놓은 이런 변화를 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소등이 가능해지는 이건 같은 패턴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오히려 이제 굉장히 심플한 문제입니다. 어떤 A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패턴이 반복을 하고. 누르기 다른 리셋이 발생하기 전까지 또 일정 패턴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건 아주 의외로 3일차 문제치고는 심플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68회로 넘어오면,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세요. 이 방향으로 점등을 시작했다가, 같은 방향으로, 아니요, 반대 방향으로, 이건 반대 방향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반으로 쪼개보면, 양쪽으로 대칭이죠. 이건 반대 방향에 대한 그 점등과 소등이 발생하는 패턴입니다. 자, 이건 마찬가지로 이 방향으로 점등이 됐다가 같은 방향으로 소등이 됩니다. 이건 같은 방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건 간판으로 쪼개보면 대칭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68에는 이 2일차 문제가, 2일차 1번 문제가 복병이었어요. 자, 2초 내로 하면은 이 방향으로 2초를 넘어서 소등을 하면은 이 방향이 되는데 2초가 넘으면 이 반대 방향으로 소등을 하도록 방향을 바꿔버렸다고요. 이런 좀그 넌센스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고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사람들 여기 68회에서는 2일차 1번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오히려 이제 여기는 또 새로운 패턴이 하나 생겼죠. 이게 반복 구간이 있으면은 어느 특정 구간에 버튼을 눌렀으면은 그 누른 구간 다음 구간에 한번 패턴을 끊어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이것도 일종의 이제 패턴의 반복을 하고 반복 구간을 찾는 문제가 신규로 발생을 했습니다. 구간을 찾는 문제가 신규로 발생했는데 이 문제는 어디로 나왔냐면 실제 69회 2일차 문제 이런 패턴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무슨 의미냐면 3일차 문제는 다음 회차에 대한 약간의 그 변형이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시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69회는 1번 문제는 거저먹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문제 보면은 왜냐면은 그 67회에 3번 문제를 풀줄 알면은 당연히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9회 2회차에는 이것도 방향을 보면은 이 방향으로 점등이 됐다가 같은 방향으로 되는. 그래서 이거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소등이 될수 있는 시그널이 온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꼼수가 없이 굉장히 아주 이 문제를 풀면은 이 문제는 그냥 풀릴 수 있는 아주 그 쌍둥이 문제였습니다. 좀 여기는 그냥 그런 꼼수는 주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69회 3일차는 더 쉬웠죠. 이 방향으로 점등을 했다가 이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소등을 하고 언제든지 소등되면은 이 점등을 진행하고 있다가 끝나는. 그래서 69회 3일차는 오히려 심플했고요. 69회에 1번, 2번, 1일차, 2일차, 3일차는 의외로 쉬웠다고 생각됩니다. 68회 1번 문제에 비교하면. 다만 69회 2번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실제 전체적인 이
분석을 한번 보고 이 전체 9개 문제를 제가 1번 문제만 다음 영상에 쭉 같은 어떤 패턴을 유지해 가면서 동일한 패턴으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가장 심플한 그 접근 방법으로 문제 푸는 결과를 제가 설명드린 영상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런 그 소스를 보고 풀어놓은 소스를 보고 일정한 패턴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패턴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은 곧두 번째 영상을 시리즈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